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, 교실은. 하더라도 먹으면서 좀 해. 손 줘봐. 우와, 고마워. 혜성이 챙기는 건 나밖에 없잖아. 레스토랑에는 분위기 있는 음악 같은 거 나오지 않아? 그렇지? 나도 음악 들으면서 점심 먹을래. 점수에 환장했네 이 새끼. 이게 몇 페이지야? 야, 안 뺏겨. 있길래 그냥 본 거야. 야, 팀. 문장이하고 왜 저런 새끼만 다녀? 내 말이. 그러니까 형이랑 같이 다니자고. 장난할 기분 아니야. 그래? 그나저나 날씨도 좋고 여자친구만 있으면 벚꽃 구경 가고 싶다. 우리 말 나온 김에 여행이나 가자. 할 거 많아. 어? 이거 아직 안 냈어? 벌써 걷었어? 점심시간에 걷었잖아. 그때 없었나? 아, 경호실로 가봐. 다음 체육 시간이니까 빨리. 문정아, 네 것까지 낼게. 난 매번 이런 식이다. 뭔 상관이야? 요즘 있잖아. 세번 왜 이렇게 늦었어? 늦게 했다고 뭐라 그래? 뭐 상관없지. 어차피 오늘도 바람이나 쐬다 들어가래. 그래. 근데 혜성아, 왜 이렇게 창백해? 어디 아파? 그리고 넌 매번 이런 식이고
계속 반복된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고. 가사는 그게 다야. 차우차우? 젤리스파이스라는 밴드인데 나도 어제 다운받았어. 들어봐. 필기노트가 안 보인다. 혹시 누가 일부러? 밥은 먹은 거야? 왜 이렇게 또 기분이 안 좋아? 생일평가도 잘 해놓고. 내 눈을 피했다. 역시 네가 그런 건가? 고등학교 입학식 날 우리 처음 봤던 거 기억해? 응. 그때 너 가족이랑 떨어져서 혼자 서울 올라왔다고. 그때 혼자 자취하면서 나 좀 외로웠는데 너 되게 고마웠다. 뭐야? 너 아니었으면 나 더 힘들었을 거야. 네가 나 많이 챙겨줬잖아. 지금은 아닌가 보다. 지금도 그래. 없어서는 안 돼. 소중한 친구야. 그래서 내가 계속 눈 감아준 거고. 눈을 감아줘? 어느 순간부터 네가 공부에 욕심을 내더라. 그것도 비열한 짓까지 해가면서. 뭐? 계속 그러면 너만 더 힘들어져, 혜성아. 뭐라고? 나 문정혁 좋아해. 1등 같은 거 필요 없어. 나 문정혁 옆에 있고 싶어. 혜성아, 너도 들었잖아. 애들이 내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. 걔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? 정혁이가 떠날까봐 난 매일이 불안해. 너 이런 생각으로 계속 공부한 거야? 여보세요? 또 커피 마시려고 그러지? 어떻게 알았어? 나와, 집 앞이야.
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역시 상대방이 애플이 크셨더라고. 염탐하러 왔냐?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건데? 나랑 공부할 때도 이 시간에 맞았지? 따뜻하네. 따뜻하지? 아니, 그 시간에 커피를 사다 줘? 내가 무슨 마음으로 갔는지 걔는 모를 거야. 아무리 친하다 해도 굶으면 빵 사다 줘. 밤에는 커피 사다 줘.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다, 혜성아. 에이, 난 걔한테 안 돼. 아니, 정혁이 이 새끼가. 만약 너 좋아하는 거면 너가 정혁이 좋아하듯이, 응? 정혁이가 너, 어? 뭐 그런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면 수준 맞추려고 발악할 필요 없잖아. 어디 가냐? 학원. 넌? 누나 기다려. 서점까지 태워다 준다 하더라고. 너도 같이 가자. 학원이면 중간에서 내리면 되겠네. 나야 고맙지. 혜성이도 중간에 탈 거야. 문제집 좀 골라달라고 했거든. 그런 건 직접 알아봐야지. 바빠 내려드리고. 되게 챙기네. 만난 김에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. 어. 혜성이 어때? 너도 알잖아. 괜찮은 애야. 마음도 여리. 좋아하냐? 무슨 뜻이야? 그 뜻이야. 혜성이 친구야. 중학교 때부터. 그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고? 엠마. 아니, 혹시 그러면 어쩌나 했지. 난 혜성이 좋거든. 어? 혜성이 보면 키스하고 싶고 안고 싶고 같이 자고 싶어. 그렇게 좋아한다고. 안 가? 어, 먼저 가. 그래, 간다. 잠을 잘 못 자서. 여기 온다니까 뭐래? 적당히 먹으래. 안 잡어? 어. 아니야 아니야. 걔 오늘 공부 못해. 솔직히 말해.
안 먹히는 거 너도 알지? 헛다리 짚은 건 절대 아니라고 본다.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래. 사람 마음 확인하는 거 어려울 뿐더러 정신 똑바로 박힌 애라면 남자한테 질투하겠어? 그것도 6년씩이나 친구였는데. 그럼 또 못할 짓 하려고? 열등감 느끼면서 자책하는 거 너 힘들잖아. 이렇게 계속 무시당하면 그게 더 비참해. 알았어. 내일 다 같이 바람이나 쐬자. 아직 안 자고 있었어? 어, 아직. 형 옛날에 마시멜로 이야기 봤던 거 어디다 놨어? 있긴 있나? 두 바짝한 위에. 여기? 없는데? 잘 찾아봐. 아, 여기 있네. 근데 그거 보는 거야? 아, 아이디언지? 정말 유치하네 진짜. 유치해서 미안하다. 뭐 어때? 머리도 식히고 좋은데? 나도 꼭 좋으면서 솔직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어. 뭐 좀 사올게. 생각해보니까 너랑 이렇게 나온 적 정말 없네. 맨날 공부만 하니까 그렇지. 그러게. 여행 한번 같이 볼까? 고3 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너랑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워. 갈까? 여행? 둘이서? 농담이야. 손이 왜 이렇게 차? 아, 이거 봐. 야, 승엽아! 승엽아! 의심은 돌아왔대? 그렇긴 한데 병원 신세인가 봐. 얘가 무슨 죄야? 다 걔 때문이지. 이제 내 옆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. 난 도대체 뭘 한 거지?
엄마. 지빈이? 응. 밥 해놓고 나왔어. 대패서 먹고. 내가 알아서 먹을게. 엄마. 엄마? 아우 깜짝이야. 왜? 이거 어디서 났어? 뭐가? 아니 이거 내 책상 위에 있는 필기노트 말이야. 아 휴지통 비우려는데 거기 있더라. 중요한 것 같은데 가서 좀 잘하고 다녀. 엄마 일해야 되니까 이만 끊는다. 아 알았어. 있었다 그대로. 그런데 난 그럼 그때 정혁이는 왜 당황했던 거지?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고. 따뜻하지? 어디가? 들었어. 형 퇴학이야? 그래. 형. 혜성이 형 만났어? 혜성이? 못 봤어? 방금 왔다 갔는데. 잘못했어. 혜성아, 정혁아, 난 너한테 괜찮아. 내가 널 좋아하니까 다 괜찮아. 커피 마시려 그러지? 그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땐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였다.